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을 저랑 이제 이두 달간 맡게 된 보상 복귀를 맡게 된 고영동입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고려대학교 나왔고요. 거기서 학사하고 석사 마치고 박사 과정은 중앙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 복귀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내용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을 두 달간 합니다. 행정법을 두 달간 하면 이 행정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탄을 여러분들이 이제 챙기게 되시는 거예요. 행정법. 여기 행정법이 다른 말로는 공법이에요. 공법.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에서 사법을 배우셨죠? 민법이 사법입니다. 사법의 어떤 특징에 공법은 조금 다른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이제 공법이라는 특색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행정법이 뭐냐면은 공법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만 정해놓은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핸들하고 바퀴하고 엔진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뭔가 풀로 장착되는 것은 이게 특별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일반법, 특별법 아시죠? 민법이 일반법이면 상법 이런 게 특별법이잖아.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 법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감정 평가사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일반법이고 요게 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은 2차가 있어, 2차가. 그죠? 1차는 찍기만 하면 돼요. 사실 1차는 1차는 더 어렵습니다. 왜 1차가 어려운 거냐? 2차는 쓰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안 쓰면 돼요. 그 부분만 감점을 각오하면 되는데, 1차는 좌우지간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차는 아주 구석지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1차는. 그 다음에 2차는. 2차는 논술식이기 때문에 모르면 한자도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기본적인 초식이 있어요, 초식.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방정식이 몇 개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 공법은 방정식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안 해오려고 그래도 외워져 버려. 몇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워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지를 안 시켜도 외워질 것들은 미리 외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아마 저 수업을 혹시라도 이제 소문에 들으셨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막 앞잡 따서 외워라 이런 건잘안 해요. 이렇게 쑥 하다 보면 그 다음이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제 수업 듣고 트레이닝하고 또 여건이 좀 되시면은요, 우리가 2차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를, 모의고사겠죠? 모의고사 문제 많이 푼 애를 못 해봐요. 그러니까 첫 문제를 딸딸딸딸 외운 애랑 900문제 딸딸딸딸 외운 애가 첫 문제 딸딸딸딸 외운 애를 못 해봅니다, 1차는. 무조건, 그러니까 많이 문제 풀어보고 틀리고 점검하고 한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2차는 어떻게 되느냐? 2차는 많이 쓴 애가 이겨요.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원시적이긴 하지. 달나라 간 지가 언젠데 지금도 이걸 써야 된다는 게참 답답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하셔야 되지. 써야 돼. 써야 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싫고 하기 싫어요. 전생에 나는 꿈이 작가야 이런 친구들은 모르겠네.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쓰기 싫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시험에 보면은 제가,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2차에 포커스를 둬서, 지금 한 개별 복귀쯤 가면은요, 제가 조금씩 견본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쓰셔야 돼. 지금은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써봐야 왜 쓰는지도 모를 거니까. 네, 이제 막 쓰는 스킬, 아까 그 방정식을 일단 우리가 요두 달을, 2개월을 행정법을 체크를 해서 아시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외우는 거야. 그다음에 요 여기 이제 내용을, 개별법의 내용을 숙지를 해가면서 여기다 대입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들어가게 돼요. 계속 쓰셔야 돼.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주면 그냥 집에 가서 쓱 보고 에이 그렇지 이러지 마시고 쓰세요. 왜냐?
한 번이라도 더쓴 애가 무조건 합격이에요. 실제 옛날에 사법시험, 뭐,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뭐할거 없이, 이 조금 이제 높은 자격을,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자격증 시험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공무원급으로 하면 5급 이상이 논술식이 있어요. 7급까지는 논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쓰라 그러느냐? 안 쓰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예도 많이 들어. 이산가족이 상봉을 해서 50년 만에 형을 만났어. 엄마를 만났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나서 껴안고 울기만 하지. 근데 맨날 짝꿍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안 들어보셨어? 짝꿍인데 선생님이 그러잖아. 니들은 짝꿍이면서 하루에 반 이상을 붙어 다니는데 그렇게도 지금도 떠들 일이 많냐? 말하니까 생기는 거야.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계속 써야 돼. 아는 것도 쓰고, 쓰고, 쓰고. 그러면요, 그게 자기만의 스킬로 딱 잡혀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를, 어떤 데서 이제 효용성을 크게 키우느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내년 시험 다 찍어서 막 그냥 뭐 80%를 찍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능력은 없다고 저는 봐요. 만약 찍었는데 다 나왔다. 그럼 사고지. 근데 문제는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필히 명가락 맞게 해드린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아무렴, 이번 시험처럼, 뭐, 이제 6개, 7개 챕터가 나오는데, 하나도 안 찍었더라. 응, 우리 선생님이 찍어준 거 하나도 안 나왔더라. 그런 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안 찍은 게 나왔다. 근데 나는 선방했다. 그러면 2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겠어. 아마 간평 실무 이런 것들은 계산이 있기 때문에 틀리면 방법이 없지 싶은데 보상복규는 몰라도 점수를 과락을 안 맞거나 높이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서? 방정식이 있어서 그래요. 방정식에다가 계속 들이대면 돼. 좋은 얘기 쓰면. 그러면은 목차만 딱 보면 교수들이 아 얘는 좀 아는 애네. 그러면은 최소한의 점수는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방정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행정법이 뭐인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제 첫 시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이 뭐냐? 그러면은 학생이 제일 먼저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행정에 관한 법이란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뭘까? 행정은 뭐고 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때 법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법이긴 하지만 민법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고 자,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이란 이런 거야라고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법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행정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항상 전제가 국가가 나와요. 국가. 자, 그럼 국가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반도 및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국가가 있어요. 그럼 이 국가는 이게 사실은 국가 안에서 우리 뭐 윤석열 정부, 그전에 문재인 정부, 또 그전에 뭐 박근혜 정부 할거 없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푸는 집단이에요. 그죠? 가슴속에 다 빼주는 거야, 우리 국민들한테는. 근데 인접국은 어때요? 인접국의 간슬개를 빼주면 어떤 일이 생겨? 그걸 우리가 속칭 매국노라고 그런다. 매국노. 그러니까 외 타국과의 관계에서는 요만큼의 양보도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우리 헌법에도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하려면 각 나라가 뭐가 있어야 된다? 군인이 있어야 돼요, 군인. 일하면서 싸우는 거를 예비군이라고 그러고, 항상 준비된 군인을 상비군이라고 해요, 상비군. 상비군은 직업이 군인이야. 그럼 이제 직업이 군인인데 그 군인은 요게 안 생겨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제 우리를 지금으로 치면 국민이겠죠? 그 국민 중에 일부가 세금을 내는 거야. 세금을 내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그 돈으로 너는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뭐만 해라? 군인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대 옛날에 고대 도시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부터 이 국가가 쭉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조직을 상명하복으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우리가 속칭 피라미드 조직이라 그래요. 이 피라미드 조직이 여기서 신하와 백성들을 상대로 야, 너는 군대 가고 너는 세금 내고 이런 빨간색 화살표 이게 이제 제 수업에 있어서 포커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앞으로 숙지해야 될 거고. 요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야, 너 세금 내. 신하와 백성 중에 한 사람을 갑이다. 갑에게는 세금 내라고. 또 을한테는 너는 군대 가라는 조치를 하고. 이게 하나같이 이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1차 시험에서 이렇게 준비해 왔었던 합의에 반대 의사 방향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지. 왜 그러느냐? 아, 누가 군대 가고 싶고 누가 세금 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속칭 민법에서 말하는 단독행위에 의해서 도달하는 순간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겁나 무섭지. 이게 이거를 이제 이것 속에서 신하와 백성들이 탄압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군대를 보내는 조치다 할때왜왜 갑이 왜 을이 또 얼마를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거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1789년 전까지는 왕이 했어요 왕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 이번에 너 군대 가너 군대 가 너는 좀 이따 와 너는 세금 내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또 세금을 내는 게 얼마고 군대를 또 얼마간에 가고 누구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결정한다? 왕이 결정. 또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니네 도망가면 잡아다가 실현시키는 거를 또 세금을 안 내면은 다 재산을 몰수해가는 조치를 왕이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얘네들은 의구점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저 왕이라는 놈이 좀 바보 같은데 왜 우리는 저놈은 모든 결정과 집행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저기에 순응해야 되느냐라는 명제에 항상 고민에 빠지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니들과 다르다 그래요. 니들과 다르다. 나는 누구다? 신이다. 신이래. 신이래. 그러니까 나는 신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시험 쓸때 많이 쓰는 문제가 결어에서 100번 양보해서 이말 나올 거야. 100번 양보해서 내가 신이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왕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왕권 신수설 그래요.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에 이제 얘네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현명해야 되겠어요? 밀어내야 되겠어? 밀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역대 군주들은 얘네들을 밀어나게 만들어놔요. 저기 북한의 김정일이처럼 우리 김정은이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설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제를 물리쳤다 이런 거를 믿을 수 있어야 돼. 바보로 만들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나가는 말로 하자면 근데 선생님 아까부터 국가 그러는데 국가는 어떤 걸 국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국가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 영토가 있고 거기에 인적 요소가 있고요.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이 국가를 국가답게 하는 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리라는 뜻인데 사실 이 주권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되는 최고 권위 있는 힘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 우리는 우리끼리만 우리가 주권 소지 국가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얘네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겹쳐 있으면 같은 땅덩어리에 같은 국민이 섞여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 어떤 나라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반반으로 조금 절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요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눈에 딱 보이죠. 영토하고 국민은 딱 눈에 보이는데 주권은 눈에 잘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의 소지자가 누굴까요? 이런 명제. 뭐첫 시간은 그냥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주권의 소지자는 누군가요? 할 때, 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얘가 주권의 소지자였겠죠. 다 결정 집행하는 주체니까. 자, 그거를 뭐라 그런다? 군주 주권론이다. 이렇게. 군주가 주권의 소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면서 신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아서 이걸 자기도 진짜 평범하게 평민처럼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왕으로서 이런 거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말이야 밥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속에서 고통 속에 허덕이죠. 왜냐? 이 결정이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뭐야? 전재산 불수. 마음에 들면 세금 없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가 필요하고 그 조치에 대한 결정권은 여기에 부여돼 있어서 이런 틀로 1789년까지 온 거예요. 근데 1789년 되기 전에 이제 뭐 십자군 원정이니 뭐니 해서 이제 무역이 발달하잖아요.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 안에서도 이게 나라가 지금하고 또 비슷한 게 이게 무역을 하면 돈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중세 봉건사회는 폐쇄사회였는데 무역을 하면 돈이 되니까 나라마다 도시를 육성을 해서 지금으로 치면 그걸 거점으로 해서 무역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가가 세금 이런 걸 통해서 걷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짭짤하니까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무역을 육성화시키면서 그 도시에 사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시민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애들은 조금 자유를 풀어준 거야, 자유를. 그 자유를 풀어줘서 얘네들이 수공업이 상공업화 돼가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을 해요. 이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가 돼? 시민들이 도시에 사는 애들이 이 왕을 흉내를 내는 거야, 자꾸. 막 성도 왕만큼 크게 못 짓지만 지어놓고 막 철학도 연구하고 음악도 음악가들도 이렇게 지어내라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조금씩 깨어나요. 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좀 속고 살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폭발을 한게 언제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나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이걸. 아시죠? 마리 앙투아네트랑 루이 16세를 제거를 해버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주권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국민주권주의라 그래. 그리고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를 좀 축적을 하고 혁명의 주인은 됐지만 신분은 천한 거였지. 얘네들을 부르주아지라 그래. 근데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시민혁명이라 그러지. 프랑스 혁명을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누가 된 거야?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주인이 된걸 뭐라 그런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지? 자, 그러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에 군주주권 국가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됐습니다. 말 되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런 뜻.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이 돼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국민 주권주의로 한번 써봐. 그러면은, 이제 나라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의 주권이 하나 있는데, 그 주권의 소지자가 국민이 된 겁니다. 이거를 국민 주권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줄여봐. 그러면은 국민주권주의 이러지.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정의를 줄이면 법률 용어가 돼. 더 줄여. 그 여섯 글자를 네 자로 줄여. 그러면 뭐로 줄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지? 더 줄여봐. 민주. 더. 한 자로 줄여봐. 못 줄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주권주의라는 걸 이제 딱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앞으로는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하면은 지금 요게 싹 떠오르는 거야. 왜? 이게 영어 단어랑 달라서 우리 법학은 한번 경험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 유사한 상황만 생각나면 떠오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잘안 잊어버리지. 하지만 그안 잊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 뭐를 하셔야 된다? 쓰셔야 돼.
무조건 써요. 쓰다 보면 하다못해 글자 쓰는 것도 늘어. 시옷자 쓸 때도 이렇게 써요.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프로야, 프로. 여러분들은 2차 시험 보러 갈때 이제 프로가 돼야 돼. 하였습니다. 막 국자 쓸 때, 나 지금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혀. 국, 막 이렇게 써버려. 왜냐? 여러분, 진짜 2차 시험 볼때 시간 없어서 못 쓰는 경우 많아요. 특히 각진 글씨 있지. 위로 쓰는 이런 글씨 있잖아. 이거 아주 괴로워, 이거. 이거 남들 쓸때 반도 못 써. 그막 제 글씨가 지금 지렁이처럼 슬슬슬슬 가는데, 여러분 제 글씨 괜히 잘 쓰는 글씨예요, 저. 그러니까 자꾸 서버를 대야 돼. 아시겠지? 쓰다 보면은 늘어. 문장력은 더더욱 늘어. 엄선화되고. 딱 무슨 말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고 막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써야 돼. 뭐, 뭘쓸 거냐, 지금은. 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놀면 돼, 2달간. 그래서 국민주권주의가 실현이 됐어요. 주권의 소지자가 국민주권주의가 실현이 됐는데, 이제 국민주권주의가 실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어. 옛날에 이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거는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쉽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점심 메뉴 결정하는 거 쉽죠? 근데 둘이서 결정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벌써 힘들어지지? 셋이서 하면. 둘이서. 난 짜장면 먹을래. 난 짬뽕 먹을 테야. 한 명이 뭐라고. 넌뭐 먹을 건데? 나 회덮밥 이런다? 미쳐버리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이랑 회덮밥 파는 집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힘들어져요. 그럼 만약에, 이 국민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우리나라를 프랑스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5,200만이 갑한테 세금을 부과할까 말까. 부과한다면 얼마 부과해야 되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대박.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이거를 실제 실현하는 나라도 있대. 제가 법과대학교, 고려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은사님이 스위스에 가면은 산악국가인데, 그 꽁트라는 데가 있대, 꽁트. 그 꽁트제도라고 하는데, 그 산악국가에 요만하게 이제 마을이 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둘이 연애를 하는데 둘이 결혼하겠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예배당 종치는 거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둘이 결혼한다는데 결혼시킬까요? 말까요? 거기서 결정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거를 주권의 행사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그냥 하면 되지? 이걸 뭐라 그래요? 직접 민주제라고 그래요. 그 직접 민주제가 국민이 스스로 행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국민투표예요, 국민투표. 아까 근데 산악국가가 진짜 쬐끄만 나라는 그러겠지만 5,200만이 모여가지고 꽁꽁이 결정하면은 대박 나겠죠? 신림동의 박서방이 봉천동으로 이사 간대. 그럼 신림동에서 이제 지역적인 현안은 신림동만 모이면 될거 아니야. 국가적 현안이 아니니까. 그럼 이런 걸 주민투표라 그래요. 주민투표로 자 우리 신림동 모여서 신림동 주민들 모여서 박서방이 봉천동으로 전출을 한대는데 전출 신고 받아줄까요 말까요? 그거 결정하고 있어.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봉천동에서는 지금 박서방이 쪽으로 전입 신고 한대는데 받아줄까요 말까요 하고 있고. 그럼 나라가 국민이 아무것도 못하지.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게 야, 우리 신부름꾼을 뽑아서 걔한테 맡기자. 이걸 뭐라 그래요? 간접민주제. 주인인 거는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걸 간접적으로 행사시키자. 이 말이지. 그 간접적으로 행사시키려면 이제 신부름꾼을 지명을 해야 되지. 그 신부름꾼이, 나이 순으로도 해보고, 그 재력 순으로도 해보고, 교육 순으로 해도 보고, 프랑스에서 다 해봤어. 근데 이렇게 뽑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뭐 선거로 선거로 이제 뽑으면 우리 신부름꾼을 뽑으면 이걸 이런 거를 결정할 얘를 뽑으면 한 명을 뽑겠습니까? 여러 명을 뽑겠습니까? 한 명을 뽑지. 여럿이서 너무 불편함을 경험한 후에 처방이니까. 그래서 뽑은 애를 뭐라 그러느냐? 대통령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이걸 껌껌이 정할 수가 없으니까, 정하고 실행하기가 불편하니까, 신부름꾼을 하나 똘똘한 놈을 뽑아놓고, 얘가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뽑아놓은 놈이 주인님, 때 되면은 주인님 중에 일부인 나한테, 너한테 세금 내셔야 된대, 군대 가셔야 된대, 그리고 알았어. 그러고 들어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금 내고 군대 가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국민 중에 일부가 이 조치에 반발할 때, 강요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힘을 여기다 다 실어준 거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주권의 소지자로서 똘똘 안에 뽑아놨고, 나라의 동력이 되는 이것은 얘가 이제 결정해서 집행하면 되겠지 하고,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때 되면 이 머슴이 주인님 세금 내셔야 되는데 군대 가야 되는데 할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 문제가 생긴 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저기 이제 액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써 액튼. 요 절대 영어는 똑같아. 앱솔루트라는 뜻인데, 요 절대는 뭐냐? 막강하다는 뜻이고요. 요 절대는 우리 법학에서 말할 때 예외가 없다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 우리가 만약에 예외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예외가 있을 때는 원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란 말은, 그래서 법대 물을 조금이라도 먹은 애들은 절대란 말잘안 써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 대한 사랑이 영원할 거다. 절대적으로. 그런 말안 써. 원칙이지. 언제고 뭐가 생길 수가 있어? 예외가 생길 수 있거든. 응? 손에 장을 지지는 게 원칙이다지. 절대란 말은 잘안 써. 자, 근데 지금 이 액튼이라는 사람이 절대란 말을 써버렸어. 뭐라고? 어느 한 군데 힘이 막강하게 쏠리면 그 권력은 썩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지. 자,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참신한 애를 하나 뽑아서 모든 힘을 다 실어줬어요. 그죠? 모든 힘을 다 실어주고 그 힘에 터잡아서 우리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이 조치를 취해라. 처음에는 내가 착한 애였는데 이게 힘에 쏠려 있다 보니까 시간 문제란 얘기지. 이게 실제 지금 시리아, 예멘, 뭐 이집트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래서 군부 정권 몰아내고 시민 정권 세웠다고 좋아하던 그 서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얘가 보니까 이미 또 부패 세력이 돼 있어가지고 얘를 몰아내는 반정부군, 친정부군하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자꾸 유럽으로 난민이 돼서 떠나고 있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이걸 안 하면 좋은데 이거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걸 하려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주인이어가지고서 우리가 이 결정을 하고 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냥 하자. 이렇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간접민주제를 채택을 했는데, 간접민주제가 되면 항상 얘가 때 되면은 상해. 썩어간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난제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인문사회학자들이 모여서 답을 낸게 뭐냐. 보니까 얘를 뽑는 것까지는 맞게 하고, 얘가 스스로 혼자가 돼서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니까 또 부패한 왕이 돼가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정하는 역할을 따로 빼서 그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된 대로 얘는 뭐만? 이 조직력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집행만 하게끔 하자. 그럼 이 결정은 국민이 직접 큰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세분화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심부름꾼을 하나 더 뽑자지. 자, 그래서 그 심부름꾼을 하나 더 뽑으면 역시 뭐로 뽑는다? 선거로 뽑아요. 근데 이제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이 결정 기능이랑 집행 기능을 놓고 보면, 집행 기능은 이미 정해진 절차대로 실현만 하는 거잖아.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잖아, 근육. 근데 이 결정은 뭐예요? 여기잖아.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될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을 해요. 여러 명이서 머리를 맞대면 아무래도 결정 기준이 신중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회. 국가 작용에 있어서의 주요한 기준을 정한 위원회를 두 자로 줄여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서 국회가 지금 우리나라로는 지금 3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00명으로 구성이 돼서 여기서 이 기준을 만들어줘. 이 기준이 뭐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법률이에요, 법률. 아시겠지? 국회는 여러 가지 일도 하죠. 뭐 대통령이 뭐 임명한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동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은 하지만 국회 본연의 기능은 이 기준을 만드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러냐? 이거를 법률을 법을 이 기준을 법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법 정립 기능이라고 그러고 얘는 이제 여기서 정해준 기준대로 이 법에 따라서 뭐만 해야 돼? 말 그대로 집행만 해야 돼. 아시겠지? 그리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 옳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법률에 적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법률에 위반됐다 얘기를 하면 법률에 적합하면 물개박수 치고 끝내야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터잡아서 적합하게 행사를 해서 참 잘했어요. 응? 이걸 끝나는 건데 이게 위반하게 되면 국민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다쳐요. 그 다쳤을 때 그거를 어떻게 구제를 해줄 거냐? 뭘 어떻게 때린 놈한테 사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존 로크라는 분. 존 로크라는 분은 이 기능 두 개밖에 몰랐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몽테스키어라는 분이 야, 씨, 때린 놈이 지금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있잖아. 나는 지금 주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5,200만이라고 할때 주인이지. 지금 내가 이 얻어맞은 거로 봐서는 5,2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진짜 연약하기에 그지없는 이 5,200만의 힘을 뒷배로 해서 얘가 때린 건데. 내가 얘를 상대로, 아이씨, 그래서 제3의 공정한 기관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이 법원은 요것이 야, 얘는 잘못됐다 그러고, 얘는 아니에요, 이건 옳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같은 화살표를 놓고, 이것도 이제 줄이면 이게 적법이고, 이거 줄이면 이게 위법이야. 이게 법률에 적합했느냐, 법률에 위반됐느냐가 이제 다툼이 되면, 여기서 결정을 내려줘. 뭐를 보고? 이걸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요거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판단해서 선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따라 판단 선언해준다.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은, 판단 선언을 한마디로 하면은, 옛날에 한문으로 사자를 많이 썼어, 사자. 뭐, 사헌부, 사관원, 이런 데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걸로 사헌부. 사관원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을 이렇게 간언하는 거를 사관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판단 선언하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사니까 이게 사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집행 내지는 행정부라고 그래. 행정부도 기니까 뭐라 그래? 앞자 떼버리면. 정부야, 정부. 여기는 뭐라 그럴까? 요두 개가 입법부라 그러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해서 권력이 세 개로 나눠진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국가의 존립의 목적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개개인의 권리. 그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그래. 이걸 보장하는 게 목적이고, 이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부과해야 되고 징집 조치도 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요게 필요한데 요게 옛날에는 군주주의하에서는 딱 그냥 통폐합돼 있었던 것을 요거를 견제 균형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나라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 수단이 권력 분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게 나중에 많이 나와, 이거. 권력 분립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 이제 쓸 날이 올 거야. 응? 근데 이해를 해놓으면 좋지. 아시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자, 우리가 어수선하게 막 써놨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행정부는 조직이 이런 거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중에 보면 처분이라 그래, 처분.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자, 보세요. 조세, 부과, 처분, 이러겠지. 이 처분이란 말이 법학에서 뒷담화이 나와. 여러분들 일단 민법에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다 이럴 때 처분 나오지. 그건 막 갖다 내다 버리고 막 팔고 이런 걸 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공법 시간인 행정법이나 헌법 시간에 처분은 요 화살표를 처분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요 행정부가 하는 이 처분이 왜 법원에서도 마치 재판하던 도중에 야 재판하는 동안 일단은 영화 방영하지 말아봐봐. 뭐 이거 뭐라 그러면 상영 금지 가처분할 때그 가처분은 법원이 하는 거야. 아시겠지? 벌써 처분이 몇개 나왔어? 아, 민법에서도 나오고 행정법에서도 나오고 법원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처분. 근데 제가 아까 법률 용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놈 줄잖아. 네 자로 줄이세요. 그럼 이게 돼. 과세 처분.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징집 처분 이런 게. 자,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힘이 굉장히 세네. 조직이야, 조직. 근데 얘네들이 옛날에는 왕일 때는 어땠다? 지가 신하와 백성들을 낳을 때이 기준을 지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신인데 목을 떠났는데 아직 부활도 안 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사람으로 평가가 돼 있고 이제는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혹시 국민 갑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 행정부가 이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뭐에 따라서 해야 된다? 국회에서 정한 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 이거의 지배를 받는다를 뭐라 그래? 법에 지배를 받는다. 이거 한문으로 쓰면 뭐가 될까요? 이게 법치주의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지? 법치주의가. 그리고 요것을 옳고 그르고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선언해 줍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행정부예요. 자, 그럼 이 행정부의 요와 같은 조치다. 이 빨간색 화살표를 앞으로 이 기준대로 해라 라고 정해놓은 법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행정법이라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행정법이 뭐예요? 그럼 행정에 관한 법이란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권력분립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행정이야. 그리고 행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법부에서 만들어낸 법률을 뭐라 그런다? 행정법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학 시간에 끝에 이자가 들어가면 이건 다 법률이야. 왜? 입법의 오리지널이 어디니까? 법률이니까. 그러니까 뭐 친절하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러면 법률인 줄 알겠죠? 그자가 법률로 끝났는데, 아, 국가보안법 이름 뭐예요? 국가보안법 하면, 아, 법률이에요. 형법 그래도 법률이고, 민법 그래도 법률이에요. 법률 뒤에 이제 대통령령 같으면 시행령 이렇게 붙어. 국가보안법 시행령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령이고 국가보안법 시행규칙 그러면 이제 총리령이나 부령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끝나면은 이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법의 지배를 받아. 자, 그러면 민주주의가 먼저예요, 법치주의가 먼저예요? 민주주의가 있고 그걸 관찰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나와. 그래서 이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걸 행정법이라고 그러고 이 행정법을 다른 말로 공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드는데 민법이라고 하는 사법도 만들던데요? 이러죠. 사법. 공사를 구별하는데 사법.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뭐요? 그러면은. 아, 민법도 법치주의 아니에요? 아니, 민법은 법치주의라고 안 하고 이거를 자치라 그런다? 자치라 그래. 법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자치. 아니, 민법도 법에 따라서 국민이 돈 벌리면 돈 갚아야 되고,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왜 그건 법치라고 안 하고 자치라고 하나요? 잘 보시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힌트만 드릴게.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책임 깜짝이야. 이 책임이 가장 포괄적인 것을 도의적이고 도덕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도덕적 책임은 강제력이 없어요. 부모한테 효도해라 효도 안 해도 비난만 하지 갖다 가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진짜 꼭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 책임이라고 그러고 이 법적 책임 안에는 뭐가 있느냐? 권리 의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강행성이 있어. 강행성이. 강제력이 있다는 뜻이. 이거는 강행성이 없어. 자, 그러면 강제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를 한번 보세요. 행위를 하면 책임을 집니다. 법적 책임에서는 권리 의무가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면 공법이라고 불리우는 행정법에서도, 사법이라고 불리는 민법에서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입법부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의 차이가, 민법은요, 요 행위는 자유야. 행위는 자유야. 근데 지가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자유인데, 지가 만약에 뭔가를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이런. 이걸 정하고 있는 게 민법이에요. 아시겠지? 이걸 정하고 있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리모컨을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바지 세 벌에 39,900원. 적어도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누르고 안 누르고는 지 마음이야. 근데 만약에 누르면, 이제, 그 바지 달랄 권리가 생기고, 대신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를 규정하고 있는 게 여기. 근데 행정법은, 여기가 행위, 이게 행위거든. 이 빨간색 화살표가 행위야. 처분 행위라는 건데, 행정행위인데, 처분 행위를 행위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어. 자유롭지 않아. 이걸 뭐라 그래? 법칙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공과사를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갑이 일평생 집에서 취업준비생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준비생만 생활하고 민법 영역에서 자유롭게만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적 자치원칙이라 그러지. 그러다가 공무원이 됐네. 자, 그러면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공무원이지. 공무원이 되면 이것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이제 갔어. 내가 국세청에 취직을 해서 딱 갔어, 갑이. 갔더니, 오늘 첫 출근한 날부터 그냥 막 직원들이 적으니까 빨리 일해야 된대. 그러면서 빨리 저기 쌓여진 만큼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조세부가 처분하래. 조세부가 처분 딱 하면, 조세부가 처분하면 여긴 납세 의무가 생기지. 행위를 하니까 의무가 생기지,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서운 건데, 하려고 딱 봤더니 우리 집이야. 아침에 엄마 한숨 소리 듣고 출근했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같으면 안 해도 돼. 대신에 이제 하면 책임져야 되는 관계지. 근데 여기는 해야 돼. 여기 살라고 했으면 하기 싫어도 행위를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돼 있으면 못 하는 게 법치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제 법대생들이 보통 3학년 때 옛날에는, 지금도 그래, 법과대학에서는 3학년 되면 행정법이 들어가거든. 왜? 일단은 민법을 다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법을 다 알아야 돼. 그 법이, 사실 민법은 로마법 대전부터 쭉 이어져 온, 그 로마법 대전부터 이어져 온 법이 사법이에요, 사법. 나폴레옹 법전을 이어져 온게 사법이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공법, 행정법이 나타난 것은 프랑스 혁명 있고 나서 200여 년도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공법의 역사는 무지 짧아요. 그러면 공법의 어떤 이론을 새롭게 다 정립해야 되겠어? 사법이라는 걸 가리키면서 사법과 다른 이러이러한 특징이 좀 있어? 이렇게 얹어서 그냥 묻어서 갈까? 그래서 모든 법학이, 법대생이 1학년 들어오면은 법학 통론,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거 하고, 이제 2, 3학, 3학년, 2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초학기 되면은 이제 민법의, 민사상의 절차, 민사소송법, 막 이런 거 배울 때 행정법이 그때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법은 아이러니하게 민법하고 민사소송법하고 두 개가 다툼이 따로 있는 것을 행정법이 다 아울러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작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워. 대신 이제 다행스러운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를 할때 민법을 하고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제가 조금 설명해야 될게 조금 적어지지. 근데 또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때?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 민법만 볼 때는 이게 법에 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남자만 보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친구가 갑자기 여자라는 걸 같이 두고 이게 보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지. 그래서 실제 그 간편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같이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험에 임박해서는 1차에 진료하셔야 돼. 보면 겉멋들어 갖고 막 시험 1차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막 2차 책 들고 다니고 그건 안 돼. 왜? 1차가 돼야 2차가 있는 거야. 2차가 돼야 3차가 있는 거고. 아시겠지? 지금은 딱 이제 같이 준비하기 딱 좋은 시즌이긴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첫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 몰고 나가야 될, 이게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처럼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얘기를 할게, 뭐가 막 머릿속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라는 게 있어요.
구성요소 세 개도 막싹 지나가려고 그러죠. 막 기분 나쁘게 외워주려고 그러지.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옛날에 군주가 독점했던 건데, 오늘날에는 국민이 이제 주권 소지자가 되고 직접 행사하려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신분을 통해서 실현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신분응권이 우리가 껀껀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신분응권이 아니야. 자유의지를 줄 수. 그래서 얘가 주인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하고 이놈이 미쳐가지고서 5년간 국회의원들 같으면 4년간 미쳐가지고 날뛸 수가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못 따먹게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게 뭐다? 권력 분립이야. 그 권력 분립 과정에서 옛날에는 국가작용이 행정작용으로 바뀌었고, 이 행정작용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견제받는 작용이 된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행정법은 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 중에 민법 말고, 야, 너돈 빌렸으면 돈 갚아라. 네가 뭐또저 저기 집 샀으면 너의 권리는 이런 거다. 네가 결혼했으면은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런 권리 의무가 있다. 새끼 낳으면 이런 권리 의무가 있다. 뒤지면은 이런 권리 의무가 상속된다. 그거를 규율하는 거는 우리 이제 행정법 시간에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행정이 수행돼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행정법이 민법처럼 일반 사법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법은 없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의 일반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행정법은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것의 공통적인 거를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카테고리로 점검을 한 다음에 우리의 이제 전공 분야, 응?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거, 감정평가사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그 밑에 공통분모처럼 딱 포진하고 있는 게 뭐다?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은 폼이 딱 갖춰져 있다, 안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갖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첫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면 내가 만약에 불법 시위는 엄단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왜? 불법 시위를 엄단하라고 여기서 불법 시위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으면 자기 엄마건 누나건 걸리면 요건에 해당하면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게 행정부의 운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내가 불법 시위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해, 안 결정해? 아, 내가 결정해.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야? 아, 내가 책임지는 거야. 대신에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국가가 법에서 정해진 대로 책임을 물어야 돼, 지 맘대로 물어야 돼? 그게 법치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 법치주의에 의해서 나온 행정법 공법은 역사가 200여 년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시황 같은 데 보면 막 법가사상 막 이런 말 나오거든. 상왕 한비자. 그는 법가사상 뭐냐면 군주가 국민들을 다스리는데 법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서 탄압을 하던 시절을 법가사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법치가 아니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법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만 이 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면 다 뭐다? 위법. 위법이어서 다 무효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께 틀 잡는 거여서. 그래서 수업 나가는 것보다 기본 틀을 첫 시간에 잡고, 뭐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주어진 틀대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갈 거예요. 첫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말 그대로 법치주의지. 그런데 법치주의의 구성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방정식이에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은 45분하고 15분 쉬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